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프로젝트 헤일메리, 앤디 위어 우주 3부작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작가는 앤디 위어고요. 강동혁 님께 넘기셨고, RH 코리아에서 2021년 5월 4일날 출간된 책이고요. 원제도 똑같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입니다. 몇년 전에 이제 그 영화로도 꽤나 엄청나게 인기 끌었던 마션이라고 하는 작품 작가 앤디 위어가 쓴 책이고요. 이 작품이 그 작가가 쓴 가장 최신작이 아닐까 싶은데, 마션과 이 작품 사이에 아르테미스라는 작품이 있대요. 근데 전 그건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보지 못한 이유는 윌라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고요. 윌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아르테미스도 오디오북으로 출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윌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한 뒤로 작년 추석에 알라딘에서 구입한 팬케이크 클래식 고전 시리즈가 있거든요. 100몇 권짜리. 그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윌라로 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게 종이책은 일단 쥐고 앉아야 되는데, 오디오북은 운전하면서 또는 길거리 걸으면서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 땀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윌라로다가 거의 대부분에서 저는 해결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작품을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조금 성급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션하고 이 책을 비교하면 아마도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있는 독자들이 조금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이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마션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우주 여행 외계인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신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설명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뭐 우주 지구 멸망 뭐 우주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종종 그런 분들 나오면 넘어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게 잘안 되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윌라를 꽤나 좋아하시고 자주 들으시는데, 어머니께서 마션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들으시다가 결국엔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다 하면서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깨어난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을 해요. 주인공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여기가 뭐지? 무슨 상황이지? 내 이름은 뭐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하고, 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이야기들인데, 이 책도 이 마션과 비슷하게 주인공을 꼼꼼하게 일지를 남기면서 독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기억도 다 떠올려 가면서, 몸도 좀 움직여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내가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우주선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말고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이두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은 시체들과 함께 이 사람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뭐 이런 걸로다 처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자신이 다른 두 명의 우주인과 함께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편도로 우주 여행을 떠난 거예요.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는 프로젝트, 이 숙명을 띄고 우주선을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거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원래 이 주인공은 대학 시절에 조금 특이한 주제로 이 논문을 써서 학계에서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중학교 과학교사를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요. 이 책에서는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미세한 괴생명체가 있는데 얘가 태양의 온도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다 인해서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가 멸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의 논문이 이게 어쩌면 해결 단초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을 했던 그 전문가 집단의 수장이 그 사람을 초빙한 거죠. 어떻게 보면 초빙이 아니라 그냥 강제 납치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러다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는데 그 우주선 탄 것도 본인은 싫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우주선을 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깨어나 보니까 자기는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주선을 이용을 하면서 결국 해결 방법을 찾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구가 아닌 다른 문명 국가의 생명체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정을 쌓게 되는데 그 생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 아스트로파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여행을 나왔고, 되게 대규모로 꾸려진 그 집단이었는데 다 죽고 하나가 우연히 한 생명체만 남은 거죠. 그래서 홀로 남은 다른 문명의 외계인들이 조우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주인은 외계인은 지구하고 전혀 다른 행성이겠죠. 기압도 물론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러면 기초 대사에 관한 것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의 피가 뭐 뭐래더라 암모니아라든가 수은이라든가 같은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때 되게 독성 물질이 그들의 피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은 공간에서 맨살로다 부딪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만나거나 차폐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만나거나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있거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문제도 있죠. 예. 어쨌든 그들도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데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우주 외계인의 언어는 노래 부르듯이 음의 높낮이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 주인공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녹음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과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스트로파지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그런 다음에 원래 편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갈 연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료 역시 이제 그 아스트로파지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외계인이 나한테 아스트로파지라 많어. 그러니까 가져가. 그래서 지구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동안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일단 지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나중에 또 찾았으니까 그걸 알려주면 지구는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 외계인은 그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자기네 문명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자기가 지구로다가 그 무인 우주선으로다가 보내서 답을 알려주면 지구는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는 열심히 쫓아가서 외계인을 만나면 역시 그에게도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죠. 근데 자기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그 외계인의 행성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물론 같이 접촉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어쨌든 뭐 인간의 우주에 또는 생명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마션이라고 하는 작품을 책으로 읽거나 영화를 볼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우주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이거든요. 다만 이 책을 읽을 때는 우주 물리학 등등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게 있다면 뭐 이야기를 좀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저처럼 그냥 그 모르는 부분을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출판사 책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뷔작 마션과 후속작 아르테미스가 연달아 대성공을 거두며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SF 작가 앤디 위어의 신작. 집필 시작도 전에 수많은 출판사가 치열한 판권 경쟁에 뛰어들어 30여 개국에서 계약을 마치고 동시 출간을 준비 중이다. 영화계 또한 MGM에서 제작을 확정했다. 글로 쓸때 과학적 사실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장편이란 작가의 작품인 만큼 흠잡을 데 없는 과학적 지식은 더할 나위 없다.
전작들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의 장기인 과학을 기반으로 한 SF 세계관과 낙관적 감수성이 유감 없이 그려졌다. 특히 작가가 치밀하게 구성한 특별한 캐릭터의 등장은 단연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백미다. 이번 신작은 그 특별한 캐릭터와 공생과 연대 그리고 인류를 뛰어넘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정작 스스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헤일 메리호에 오른 좋은 사람인 주인공 마션에서 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인류애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한 인간의 사명감과 애정이 한층 진하게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찍기 바로 직전에 마션에 대한 그 리뷰를 남겼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앤디 위어의 최신작이자 우주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감성이었습니다.